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부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남 이냐쇼 신부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성모 온 지도 벌써 11년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메르스 사태로 한참 고생을 하다가 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또 코로나와 계속 싸움을 벌이다가 코로나가 끝나나 싶더니 또 이게 의정 사태가 발발해서 지금 병원이 엄청난 혼란 상태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와 싸움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 서울성모가 그래도 튼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직원들이 너무나 고생한 모습을 많이 봤고, 또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병원이 국제적인 그런 스탠다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치유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구가 있습니다. 잘못이든 뭐 잘못하지 않은 일이든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또 현재는 또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앞으로 미래의 일은 또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살면 우리 병원도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과 또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먼저 코로나 메르스 상황에서 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부분이 기억에 납니다. 항상 저희에겐 늘 기댈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그런 신부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만들어주신 그늘 안에서 참 편안하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 우리 병원과 교직원을 늘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과 함께하여 병원과 저 모두 많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배려와 사랑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환자분들이나 직원분들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희 병원이 발전하고 허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교섭과정과 노사협의 노사관계 속에서 신부님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 속에서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제로서 행정가로서 겸손 모드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신부님의 위트 있는 멘트 아주 자주 가끔 생각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무쪼록 새로운 부임지에서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앞날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늘 행복했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믿고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일하는 동안 항상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부임주로 가시겠지만 그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내년 4월에 정년퇴직입니다. 저를 두고 가신다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신부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신부님, 신부님, 사랑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걷다 속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신부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날샌돌이 이남 신부님, 사랑합니다. 신부님 사랑해요, 우리가 있어요. 이남 신부님 함께 여서 행복했습니다. 짜잔.